전쟁이 나겠습니다. 민생 페루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벌써 3연승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전 챔피언이었던 팔룸슬리를 KO로 잡아냈어요. 더불어서 보너스까지 수상을 했고요. 예. 최근 7경기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정말 압도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바로 웰터 시작하거든요. 네. 예. 이제 시작해서 웰터급 시작해서 지금 바로 방송 켰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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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네. 와와와 안녕하세요. 스피드 하이. 일단은 웰터급 경기고요. 메인 카드 세 번째 경기. 브라질 선수의 빈센테 루케 선수와 그리고 마이크 키에사 선수. 네. 메인 카드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마이클 키에사 선수는 웰터급에서 지금 5위고요. 빈센테 루케 선수가 웰터급에서 지금 6위 하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 근소하게 빈센테 루케가 탑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빈센테 루케가 살짝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두 선수가 약간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두 선수가 성향이 많이 달라서 마이크 키에사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레슬러 성향이 되게 커서 완전 그래플러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성향이 되게 강한 선수고 빈센테 루케는 타격이 되게 스마트한 타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빠따도 좋고 파워도 굉장히 좋고 타격도 되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타격으로는 굉장히 탑 레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마이크 키에사래 빈센테 루케는. 그래서 둘이 완전히 성향이 달라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되게 일찍 경기가 끝나버리거나 피니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예상인데 항상 이 MMA는 항상 이 예상을 벗어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매력이라서 모든 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잘 보지를 않습니다. 와이유에서 감사합니다. Hello, Brazil. 안녕하세요. Hola.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 케이사 소개되고 있고요. Facts. 그렇죠. 마이크 키에사 같은 경우는 이게 레슬러인데 게다가 이제 레슬러기도 한데 이게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꽈 버리면은 굉장히 풀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뭔가 신체적인 뭔가 장점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드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홀라. 아르헨티나. Isn't it too late there? From Mexico. Mexico, hi. Hola. Hello. 완전 덕후. 네, 마이크 키에사가 지금 소외가 됐고요. 마이크 키에사 선수가 소외가 됐고요. 레드 핑거 글러브를 지금 짰습니다. 항상 UFC는 레드 핑거 글러브가 마지막에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UFC상에서 순위가 위에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선수가 마지막에 더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 몰라. 이제 선수가 화면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지금 두 선수가 지금 다 소개가 됩니다.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겠네요. 진짜 안경이다 아니면 패션 안경. 네. 레슬링 폭식 기반의 키에사 아이였습니다. 기반의 루케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시작. 마지린 디달 7 losses, 1 draw. He stands 5 feet 11 inches tall, weighing in at 170 pounds. Fighting out of Brasilia, Brazil, presenting the number
Assassin! Luke Cage! 현재 3연승입니다. Vincent Tan! Vincent Tan, 이제 마이크 케이사가 진짜 브루스 버퍼는 진짜 인트로듀스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클 케이사는 4연승 중이네. 자, 지금 두 선수가 터치 글로브를 할지 안 할지 봐야죠. 터치 글로브를 지금 할지 안 할지. 불같이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비센테 루케를 마이클 케이사가 본인의 그래프링으로 진식수화를 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경기인데요. 아, 터치 글로브. 네, 첫 번째 라운드 합니다. 자, 마이클 케이사가 네, 지금 시작합니다. 비센테 루케가 플랙입니다. 비센테 루케는 뭐 지난 경기들과 다시 이제 거리 잡고 있고요. 전진 압박 펼치고 있습니다. 예. 비센테 루케가 지금 중앙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택다운을 시도하면은 위험한 게 비센테 루케가 서브미션의 일가견이 있거든요. 특히 카운터 택다운에 이제 카운터 서브미션 쓰기 용이한 그 어떤 다스 초크, 아나콘다 초크에 특화되어 있는 비센테 계속 루케. 지금 서로 지금 서로 계속 지금 간만 보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래플링이나 뭐 주짓수 능력이 굉장히 상급에 있기 때문에 마이클 피에사도 지금 섣불리 지금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빈센터 로케 계속 거리 잡아주고 카프케이크 한번 줬고요. 페이크 지금 계속 주고 윌맥은이가 그래플링의 가장 큰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그래플링으로 제압했다는 거는 근데 확실히 카프키 제대로 들어갔어요. 왼쪽 카프키 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강력한 그래플링 가지고 있는 마이클 키에사죠.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빠졌죠. 마이클 키에사 빠져. 마이클 키에사가 다시 빈센테 루케에서 중앙 차지하면서 잽으로 지금 거리 잡아요. 스탠스 계속 바꿔줘요. 지금 다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소독스로 마이클 케이사는 뭐 다시 사우스포 미션이 리언 에이키를 쇼크고요. 예. UFC에서도 6승 중에 5승이 리언 에이키를 쇼크에 한 대승입니다. 예. 계속 거리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이클 케이사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이클 키사가 지금 빈센트 루키의 턱에 지금 제대로 넣었거든요. 엉성한 거 같지만은 궤적도 지금 라이트 제대로 넣었어요.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좀 펀치를 잘 후용하고 지금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빈센트 루키는 뉴욕타워형이 많은 선수예요. 맞췄나요? 맞았다. 그러기 살짝 왔어요. 이게 지금 택다운 들어갔어요. 지금 마이클 키에서 택다운 들어갔습니다. 지금 택다운 좋았어요. 예. 빈센테 루케가 지금 빈센테 루케가 지금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이클 키에서가 근데 이 게임은 마이클 키에서 게임이에요. 백포션 지금 넣었고요. 여기서 지금 초크 들어가나요? 초크. 일단 풀었어요. 마이클 케이사는 준비하면서 저 백포지션의 탈출을 수천만 번 연습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마이클 케이사가 이렇게 백포지션을 잡으면은 진짜 나오기가 힘들어요. 풀어. 자, 거의 이 혹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오케이, 여기서. 와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서로 지금 그래플링 싸. 탭. 다스 초크로 지금. 와우. 자, 이게 특히 저런 식의 다스코나 아나콘다 초크가 테이크다운에 좀 컨트롤하기 좋은 대상 미션 기술이거든요. 네.
다 속으로 지금 비슷하니까 10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빈센트 루케가 이겼습니다. 1라운드에서 지금 예 1라운드에서 이겨버렸어요. 다스 초크로 원래 보통 제가 봤었을 때는 빈센트 루케가 하위 포지션에서 그래플링 싸움을 안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와 그래플링 싸움에서 이겨버리네. 와 이거 다스 초크 달인이네요. 예. 장난 아니다. 제대로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갔다. 만든 상황이니까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멋있네요. 이렇게 그래플링에 예, 앉았습니다. 예, 이겼어요. 빈센체 루케가 이겼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탑독이었는데 1라운드에 이겨버렸네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금 움직이는 예, 예, 격자랄입니다. 격자랄. 준비한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빈센트 루케가 이길 거라고. 지금 왼쪽 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마이크 케이사였는데요. 이 부분도 저지하면서 나왔네요. 마이크 케이사가 그래플링에 그렇게 큰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은 저상하는 빈센트 루케가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로 다스 초크로 이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한 랭킹 4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해서 좀 엉키려는 뭐 그런 이제 이 다음 경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사실 이 벤텀급에서 조제알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제알도 되게 유명하죠. 원래 이 패더급에서 엄청 레전드 고트라고 그러죠. 고트 레전드 조제알도 경기가 있고요. 조제알도와 페드로 무뉴즈라는 선수의 경기입니다. 벤텀급이긴 한데 조제알도가 좀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조제알도의 그 파워가 워낙 좀 있기 때문에 한방 파워가 워낙 있기 때문에 KO 피니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역시 빈센트 루케. 이 보통 이게 보면은 브라질 선수들이 주짓수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주짓수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이 좀 주짓수가 유명한가 봐요. 주짓수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아서 막 보통 이렇게 격투기를 하면은 브라질 선수들한테 하이 포지션을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래플링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격투기를 많이 보면서 보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주짓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이 레슬링 쪽이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미국은 이제 좀 여러 다방면으로 좀 특화가 돼 있고 왜냐면 어쨌든 미국 자체가 MMA 가장 강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뭐 중국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일본도 원래 옛날에는 굉장히 MMA의 강국으로 되게 이름을 널리 떨쳤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수그러들었죠. 신체적으로 뭔가 유리한 게 있는 건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신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MMA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 종목에서 되게 강점이 많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브라질 나라 자체가 운동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브라질이 뭐 MMA뿐만 아니라 뭐 축구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되게 강점이 많잖아요. 브라질 여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준비되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바로 조제알도랑 페드로 무뉴즈. 조제알도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사람이고요. 조제알도는 원래 패더급에서 거의 몇 년이지? 19번의 방어전을 했던 선수일 거예요. 아마 타이트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레전드죠. 조제알도는 원래 패더급에서 레전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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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퇴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벤텀급으로 내려온 겁니다. 패더급 같은 경우는 66kg의 개체를 통과를 해서 이제 66kg급 선수들이랑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벤텀급은 61kg입니다. 이제 더 밑에 급 이제 더 밑에 급 체중의 선수들이랑 이제 하기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조지알도 선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설의 파이터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뭐 어쨌든 완전 레전더리 파이터입니다. 리빙 레전드인데 어쨌든 지금 나이도 좀 있고 이런 파이터라서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응원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조지알도 선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다른 종목도 그렇겠지만 다른 종목보다 좀 유난히 이 격투기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좀 일찍 좀 태화가 옵니다. 일찍 좀 태화가 와요. 그러니까 막 첫 번째로 뭐 반응 속도랑 뭐 동체 시력, 스피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맷집, 턱이라고 그러죠. 턱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선수들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많이 맞는 선수들은 턱이 좀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종 격투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속 맞게 되면은 뇌 쪽에 많이 무리가 와서 나중에는 좀 더 그로기가 빨리 오거나 다운이 좀 더 빨리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조지알도는 많이 맞았다기보다 원래부터 그렇게 엄청 많이 맞은 느낌은 아닌데 막판에 좀 많이 맞았었어. 마지막에 이제 좀 이 전성기가 끝날 때쯤부터 좀 많이 맞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빡빡빡빡 깎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예. 좀 아쉬운데 뭐 어쨌든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조지알도가 탑독이긴 하네요. 조지알도가 지금 마이너스 배당률 142니까 조지알도가 탑독입니다. 조지알도가 탑독이고 페드로 무뇨즈가 플러스 120으로 언더독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MA 종목은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 10초를 남겨두고도 경기의 승패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조지알도와 페드로 무뇨즈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지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벤텀급으로 내려왔지만 패더급에서도 굉장히 빠따가 좋았습니다. 빠따가 좋다는 건 파워가 굉장히 좋았고 무에타이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킥이랑 펀치를 굉장히 주로 쓰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플링이 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원래 주짓수로 처음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래플링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에타이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그래플링 그러니까 DF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GF라고 그러나? G라고 그러나? GF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플링 디펜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플링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레슬링으로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방어를 잘 해줘요. 굉장히 방어를 잘 해줘서 레슬러들도 함부로 그래플링으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데 단점으로는 약간 2라운드, 3라운드 알도르와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체력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 또 가봐야 알겠지만 또 이게 또 보면 이제 알도가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왔나가 좀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페드로 무뇨즈 같은 경우는 아마 알도보다 훨씬 더 젊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유일하게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페드로 무뇨즈랑 알도 벤텀급 경기 5위, 조지 알도 5위, 페드로 무뇨즈 9위. 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페이버릿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페이버릿은 일단은 또 이게 비등비등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알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헤비급 잠정 타이틀 데릭 루이스랑 7일간에가 있습니다. 밥은 격투기 끝나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정말 다음 경기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다음 경기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큐디언 섹스베이비 감사합니다. 일단 조제 알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정찬성 우리나라의 페더급의 자랑이죠. 정찬성 선수를 또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한창 전성기 때 몇 라운드였지? 3라운드가 4라운드에서 정찬성 선수가 어깨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닥터 스탑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긴 했는데 그랬던 선수입니다. 페더급에서 지금 UFC 역사상 페더급 타이틀 방어를 제일 많이 한 선수, 아직까지도 페더급 레전드로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이분 UFC 없어서 무슨 재미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니고 그냥 저거죠. 제 취미생활입니다. UFC는 좀 무섭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게 보니까는 내 스타일이더라고. 남자답잖아요. 뭔가 좀 터프하고 경기가 나름에 되게 매력이 있어요. 되게 터프하고 남자다운 그런 매력이 있고 보면은 막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있고요. 막 내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선수들 뭐 경기 과거에 했던 경기들 하이라이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에 경기가 너무 1라운드에 끝나버려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좀 시간을 메꾸기도 해요. UFC. UFC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KO로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로 시간을 좀 메꾸기도 하더라고. 이제 선수 등장하고 제가 봤을 때는 페드로 무뇨즈가 먼저 등장을 하네요. 어쨌든 9위 아직 조지 알도보다 좀 낮은 랭킹에 자리하고 있는 페드로 무뇨즈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겐키 겐키 데스 나우 샤이 베이비 노 키키키 헬모스가 뭐지? 지금 여기서 지금 해설위원이 말하는 알전메이 스털링이라는 사람한테 만장일치 판정 패를 했다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아마 알전메이 스털링이 지금 벤텀급의 챔피언입니다. 지금 벤텀급의 챔피언이고 지금 벤텀급의 챔피언이긴 한데 좀 여러 가지로 좀 구설수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페트로엔이랑의 타이틀전이었는데 페트로엔이 거기서 반칙패를 당한 거예요. 반칙패 사점 리킥을 해서 알저메인 스테일링이 더 이상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챔피언의 벨트를 가지고서 지금 상황은 알저메인 스테일링이 벤텀급 챔피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페드로 무뇨즈 소개되고 있고요. 마우스피스랑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근데 진짜 해설 잘한다. 나 이거 UFC 진짜 해설위원 해도 되겠다. 그죠? 나 지금 UFC 해설위원 해도 될 것 같아. 나 많이 안 해. 조제아조를 어떤 식으로 좀 상대할지 좀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나 UFC 예설위원 해도 되겠는데? 납부를 놓지 아니면 테이크다운을 시도할지가 좀 궁금해지는 경기인데요. 근데 안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지금 여기 지금 해설위원들도 지금 얘기하다시피 조지알도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90% 이상이 되는 선수입니다. 90% 가까이 되는 선수. 예. 무슨 말이냐면 테이크다운을 10번 시도하면 9번을 막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테이크다운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체력이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들 합니다. 조지 알도를 상대로는. 왜냐면 어쨌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서 체력을 계속 깎아먹는 것 자체가 테이크다운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일단 조제 알도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리빙 레전드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여기서도 지금 리빙 레전드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조제 알도 리빙 레전드입니다. 하이 유스마이 감사합니다. 조제 알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좀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될지. 네. 이게 좀 핸드폰 충전이 되게 빨리 따라가지고 안까지 지금 저 기록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내갔던 기록입니다. 아, 저 두 번의 UFC 10% 되면 출연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하니까 핸드폰이 진짜 충전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핸드폰 진짜 빨리 나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WC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9차 방어를 핸드폰이 9차 방어에 성공한 조지 알도입니다. 아, 패더고 9차 방어를 했대요. 패더고 9차 방어. 이름을 높였던 선수인데 선수들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내가 아까 9차 방어로 했나? 오빠 아침부터 자중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올림픽 여자 배구 봤어요? 한국 강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 배구 계속 응원을 했습니다. I think it's BC. He's working on his own song. 오잉 또 충전하시네. 충전 라이브로 UFC 중계드리는 중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링 아나운서 브루스 버퍼가 이제 또 해설을 인트로듀스를 이제 할 겁니다. 정찬 선수의 그 어떤 강함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re you working on an album? 네, 저희 앨범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곧 나옵니다.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가 지금 한번 계속하다가 한 10% 정도 남았을 때 어떤 계기로 UFC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그냥 유튜브 보다가 UFC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복싱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복싱을 같이 하면서 UFC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주 영상도 보고 선수들에 대해서 막 알아가면서 어떤 선수의 팬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선수로 보고 또 상대 선수도 보고 막 여러 가지로 알아가다 보니까 더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 이제 선수들 링 아나운서 브루스 버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꼬드름 문 열어주세요. 19승 5패 무승부 한번 벤텀급이나 벤텀급은 이제 경량급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다시피 61kg급입니다. 61kg 굉장히 가볍죠. 조제하고 이거 진짜 조제하도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 선수로서의 엄청난 레전드인데 요즘에 패배를 많이 겪고 그러니까 연승을 못하고 있어요. 승패를 계속 겪고 있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던데 그걸 좀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제 알도 소개됐습니다. 이제 1라운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심판 진짜 무섭게 생겼어. 조제 알도를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팬들의 함성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코디 가브란트가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경기 시작을 합니다. 조제 알도 주니어
해야지. 터치글러브 안 했지? 터치글러브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라운드가 아 터치글러브 하나? 어 터치글러브 하고요. 등기 시작합니다. 오 스피니 맥킥. 페드로 문제가 최근 스탠딩에서 레그킥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레그킥 하면은 어 카드킥 지금 약간 예. 치킨 당했고요. 문조빙이 알고 한테도 문현재 레그킥 통할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살짝 던지면서 다시 지금 문용우주가 계속 중앙을 차지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레그킥 흘려보내주고 있는 조자일드입니다. 조자일드가 근데 레그킥에 대한 지금 대비책을 상당히 잘 해온 것 같아요. 오케이. 잘 뺐어요. 지금 세 번 정도 지금 계속 체킹을 잘 했고요. 그리고 저 앞다리로 피하거나 오케이 또 스피닝 백킥 뒷발차기인데 조자일드가 지금 잘 피해주고 있어요. 잘 쓰는 만큼 또 그 기술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거리 잡아주고 있어요. 알도는 계속 거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민한 반응 좀 조자일드가 보여주고 좀 있죠. 되게 신중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조자일드입니다. 그리고 알저벤 스털링이 캠페인 나간 이후에 경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압박 조자일드가 조금씩 압박을 해주려고 하는데 페이크 계속 주면서 바디 복싱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아픈 제비 날카로운데요. 그렇습니다. 레그킥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올리킥 한번 들어. 하나면 잭 펀치를 밀어놓고 있는 조자일드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 지금까지는 조자일드가 페드로 문예지의 카프킹을 잘 방어하고 있어요. 지금 잘 체크하고 있어요. 조자일드 지금 조지알도가 생각보다 되게 신중하네. 이것도 계속 쌓아가면서 본인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체력적으로 오 체력적으로 지금 문효지가 조지알도보다 많이 지금 체력적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싱에 좀 재미 붙였잖아요. 오케이 지금 바디 쪽을 제가 봤을 때 조지알도가 지금 다 바디 쪽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페드로 문효지는 계속. 카프킥, 레그킥으로 계속 두드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오! 니킥, 니킥, 니킥. 오, 조지알도 니킥 지금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역시 조지알도 푹 빠질 게 있어요. 헤드로 문효즈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 데미지 살짝 들어갔어요. 오, 바디. 바디 좀 들어왔다. 바디 좀 들어왔어요. 던져준 다음에 바디 던졌죠. 아, 지금. 오른손 약간 조지알도 타격 얹힌 것 같거든요. 조지알도가 지금 좀 영양가 있는 타격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 페드로 문효즈 잭. 오케이. 원투 스트레이트 지금 넣는데 조지알도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흘렸고요. 계속 조지알도는 바디를 노리고 있어요. 방금 카프킥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으로 금방 불러일으키는 킥의 빌드성을 떨어뜨리고 좀 다시 좀 갈고 가는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케이. 레프트 잽이었어요. 그냥 던진 것 같은데 앞선 잽을 던지는 척 하는 순간 계절을 틀어주는 순간 던졌던 조지알도. 오케이. 페드로 문효즈 라이트 옥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조지알도입니다. 오케이. 조지알도 레프트 잽. 일단은 압박을 펼치는 건 무료지니까요. 조지알도 계속 지금 펜스 등지고 있는데 잘 그래 타격을 좀 잘 피하고 있습니다. 조지알도가 오 어퍼가 지금 좀 들어갔다. 페드로 문효즈 살짝 좀 또 다시 또 살짝 좀 당황했죠. 어차피 문효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페드로 문효즈가 타격을 뭐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또 페드로 문효즈가 조지알도보다 어떤 타점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공격이 어퍼컷이 조지알도가 지금 자기 체력적인 이 체력 분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2, 3라운드 가서도 좀 영향가 있는 타격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지알도는 예.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페드로 문효즈의 킥 체크를 잘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오오오 좋았다. 바디 좋아요. 아 조지알도가 진짜 바디샷이 진짜 좋아요. 체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타격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옷님은 실어서 폭발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 중에 한 대라도 걸리면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조지알도예요. 예. 이제 말했듯이 조지알도의 파워는 누구도 지금 저기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벤텀급에서는 피니시 경기가 잘 나오진 않는데 조지알도는 다릅니다. 문효즈가 좀 난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예. 제가 봤을 때 조지알도가 오 2, 3라운드 저는 잘 끌고 갈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페드로 문효즈가 좀 멀리 떨어뜨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조지알도가 지금 체력 분배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원거리는 조지알도의 그 자꾸 끊기나요? 왜 끊기지? 1라운드 일단 끝났습니다. 1라운드 일단 끝났고 제가 봤었을 때 1라운드가 조지알도가 살짝 빈소한 차이로 조지알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조지알도가 가져간 것 같고요. 이번 2라운드에서 페드로 무뇨즈가 가져가야 3라운드에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페드로 무뇨즈는. 근데 조지알도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조지알도 체력 분배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역량감 있는 타격을 좀 많이 넣어줬어요. 조지알도에서는 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 바디 진짜 잘 들어갔어. 오, 턱 제대로 들어간. 반대로 이 오른손으로 페드로 무뇨즈가 위협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아이폰 어떤 타격이 많긴 저 지금 살짝 뜨겁긴 하네요. 저는 살짝 뜨겁긴 합니다. 뒷손으로 알도의 그 안면에 유효타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갔거든요. 알도 입장에서 또 그 점을 간과하게 되면 1라운드는 살짝 근소하게 알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제 2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파이트 스탠스 입니다. 본인도 거리를 잡으면서 뭔가 좀 카프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카프킥이 통하지 않자 오케이 조지알도 오 페드로 무뇨즈 이제 압박 거치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알도는 계속 잽을 던져주면서 멀리 있게 하고 싶어 하는군요. 다섯 잽 잽으로 지금 거리를 계속 들어가는 무뇨즈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조지알도는 지금 계속 거리를 지금 둘려고 하고 페드로 무뇨즈는 지금 거리를 계속 지금 무녀 들고 가려고 그래요. 전진 압박에 지금 점수를 많이 쳐주고 있네요. 예. 오오 제대로 들어갔다 근데 지금 알도 레그킥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피드몬이.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방법을 바꿔. 근데 지금 다들 전략해주고 있어. 다른 거보다 지금 사람들이 그 배당률이 페드로 무뇨즈 페드로 무뇨한테 좀 기울어 있어요. 전문가 배당률이. 예. 이거는 페드로 무뇨즈가 이길 것 같다고 지금 오. 한다는 건데 조지알도가 지금 살짝 밀리기 시작합니다. 잽으로서 택 다섯 박스 탑을 놨습니다. 오! 바디 두 번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페드로 무뇨즈한테 지금 바디 두 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조지알도 지금 잽도 진짜 좋았어요. 지금 잽이 나중에는 잽 제대로 들어갔고요. 궁금해지긴 하네요. 조지알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체력도 괜찮아요. 오! 무뇨즈 지금 좋았어요. 무뇨즈 지금 레프트 스트라이트 지금 좋았고요. 뒷발차기 지금 안 들어갔고요. 이게 근거리가 만들어졌어요. 계속 지금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거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조지알도 계속 들어가려는 무뇨즈입니다. 예. 체크해주고 그 과정에서 안으로 더 밀고 들어갈 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선수다. 킥 빈도수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페드로 무뇨즈입니다. 페드로 무뇨즈가 인사이드 레그킥을 활용해 주는 거는 명령. 여기서 간보고 있죠. 아웃사이드 레그킥 간보고 있죠. 하지 않으니까 아웃사이드 레그킥보다 좀 더 간결한 인사이드 레그킥으로 이제 지금 킥 페이크 주면서 오른쪽 지금 훅 들어갔었어요. 살짝 지금 살짝 스쳤고요. 더 안면적으로 조지알도는 내가 봤을 때 힘을 조금씩 비축하면서 한타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헤드킥으로 뭔가 틈을 노린 거죠. 조지알도가 잊고 있었습니다. 계속 잽으로 거리를 계속 주려고 하는 조지알도고요. 페드로 무뇨즈 계속 레그킥으로 지금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페드로 무뇨즈입니다. 와이스 큐트 감사합니다. 알레비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근데 약간 페드로 무뇨즈가 약간 기선 제압하고 있어요. 바디 근데 좀 또 들어갔어요. 바디 또 들어갔고 바디 계속 두드려주고 있어. 잘 두드려주고 있어 알도가.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걸로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여기 근데 바디 계속 들어가다가 알도가 나중에 정타를 안면 정타를 어떻게 또 꽂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신의 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네요. 알도 계속 두드려주고 있어요. 페드로 무뇨즈가 더 많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유효타가 비슷할수록 누가 경기를 그러니까 격해지나 선정해서 누가 공격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지금 봤다시피 지금 맨살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타격 수는 페드로 무뇨즈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좀 뭔가 정확한 타격 수 큰 타격은 조지알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바디샷이 너무 좋습니다. 들어갈지, 근데 그와 반대로 페드로 무뇨즈가 지금 레그킥으로 적절하게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레그킥도 두드려줬고요. 무뇨즈. 페드로 무뇨즈는 주자알도가 카운터 기다리는 타이밍을 주자알도 지금 살짝 지쳤다. 어그랍티 오케이. 잽 스트레이트 조재열도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조재열도는 페드로 무뇨즈의 저 타이밍을 위로서 본인의 카운터를 넣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계속 지금 계속 두드려주거든요. 지금 페드로 무뇨즈 지금 바디를 근데 바디 욕심이 되게 많네. 조재열도 그래도 페드로 무뇨즈가 조재열도의 제구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얼굴 굵게 문들었죠. 계속 지금 서로 지금 허용하는 타격 범위가 지금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탈 스트라이킹의 알도